이번에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my html이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래서 index html과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index html 그리고 shoes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을 VS 코드에서 이번에는 폴더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pen 폴더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데스크탑에서 방금 만들었던 my html. 그러면은 이 폴더에 들어있는 그죠? 두 개의 문서, 방금 전에 우리 제가 넣었던 인덱스 HTML과 슈즈 JPG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그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열어놓겠습니다. 열어놓고 그래서 라이브 리로드가 되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바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서 우리가 소스가 방금 우리가 이름이 슈즈였죠. 슈즈 SHOES 슈즈 JPG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화면에 슈즈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면은 이뭐 화면을 너무 크게 차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어트리뷰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죠, 그죠? 이미지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의 소스와 얼터너티브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어트리뷰트를 또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더스를 넣으면 됩니다. 위더스 해서 200 정도 할까요? 200 정도 하고 그리고 헤이트 그래서 헤이트 해서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잘 만들어서 버렸네요. 보면은 지금 이제 위더스 200이고 헤이트를 100을 했는데 이거 150 정도 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의 역할이 보시다시피 엘리먼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오브젝트의 프로퍼티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임입니다. 네임과 밸류 밸류를 이렇게 인용 부호 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안 넣더라도 됩니다. HTML5부터는 이 인용 부호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어트리뷰트를 조금 더 간단히 더 살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스타일에서 컬러 해서 이게 옆으로 보이는 게 좋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게 P입니다. P죠, 그죠? 컬러를 레드로 줄까요? 자, 레드. 레드로 주니까 오른쪽이 그대로 색상이 이렇게 바뀌죠.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VS 코드가 상당히 좋은 것이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이렇게 바뀌었죠, 현재.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자,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이죠? 사이언 색깔로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RGB로 줄 수도 있고, 다른 값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CSS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럴 때, P라고 하는 엘리먼트죠, 그죠? P라고 하는 태그에 P 태그로 이루어진 엘리먼트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줘서 이렇게 속성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HTML, HTML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엘리먼트잖아요. 모든 엘리먼트가 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씀을 안 드렸나요? 안 드린 것도 같네.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은 어트리뷰트는 모든 엘리먼트가 다 그걸 가질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어트리뷰트의 주요한 역할, 그죠? 오브젝트에서 어떤 프로퍼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트리뷰트입니다. HTML 자체도 이것도 하나의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이것이 스타팅 엘리먼트고 태그고 이게 엔딩 태그고. 그죠? 이 VS 코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은 태그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태그도 이렇게 색상이 표시가 됩니다. H1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녀석. 그죠? 클로징 하는 태그도 엔딩 태그도 이렇게 표현되죠. 이것을 이제 오프닝 태그 클로징 태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타팅 태그, 엔딩 태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HTML 같은 이러한 태그 엘리먼트에서는 주로 쓰는 게 랭귀지입니다. 랭귀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보시게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ENUS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인데 앞에 있는 두 개는 언어 코드입니다. 언어 코드는 English라는 거죠. 이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페이지가 영어로 작성되는 페이지다. 그렇죠? 이게 영어. 영어잖아요. 그리고 US라고 하는 것은 영어 중에서도 미국식 영어라는 거죠. 만약 영국식 영어라고 한다면 UK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페이지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HTML 태그를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HTML 엘리먼트의 language 어트리뷰트를 알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알려주는 목적은 주로 이제 검색 엔진을 위한 거예요. 검색 엔진들이 웹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페이지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를 검색 엔진이 안다고 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타이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스타일 색상을 줘줬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어떻게 됐나요? 엉뚱한 게 뭐 하나 들어가 있네. 스타일 패러그래프 됐죠? 여기서 다른 걸로 타이틀 어트리뷰트를 주게 되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I'm here. I'm 그냥 English라고 하겠습니다. English 페이지라고 해요. 이제 타이틀 P에서 P 엘리먼트의 타이틀 어트리뷰트의 역할은 뭐냐니까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두게 되면 밑에 조그만하게 English 페이지라고 나타나죠. 이겁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을 주는 것이 타이틀 어트리뷰트죠.